무더운 밤 잠을 안 오고 술 한잔 생각나는 요즘 맛깔나는 안주에 분위기까지 좋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? 잠실역 근처에 아주 분위기 좋은 포차가 있대서 찾아왔습니다. 이름 특이하죠? 한남대교라는 포차입니다. 요즘 같은 날씨에 이런 자리에서 술 마시면 기분이 업되고 술이 술술 들어가겠죠? 내부 자리도 이렇게 우드톤의 인테리어로 아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낭만 포차 하니까 여수 낭만 포차가 생각나더라고요. 이곳은 또 안주가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에요. 미나리 낙지전. 낙지 한 마리가 통으로 올라가져 있어요. 바삭하게 구워진 미나리전 위에 탱글탱글한 낙지. 안주로는 이렇게 살짝 기름진 음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탕수육도 두툼해요. 고기가 통으로 들어가 있고 바삭하며 소스는 달달한 편이에요. 사장님 저 근데 찍먹파인데 미나리의 향긋함과 고소한 튀김의 향이 빨리 술을 마시라고 재촉합니다. 어떤 술을 좋아하시나요? 저는 소맥을 제일 좋아해요. 일 끝나고 이렇게 맛있는 안주에 소맥 한 잔 시원하게 원샷하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어요. 안주가 맛있고 술이 좋으니 술이 술술 들어갑니다. 소맥은 원샷 때려야 제맛인 거 아시죠? 캬, 시원하다. 안주는 주문 즉시 즉석에서 조리해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요. 안주 퀄리티 너무 좋습니다. 이곳은 제철 식재료를 트렌디하게 재해석한 요리를 제공하는 곳이에요. 해산물 종류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이곳은 4시부터 운영해서 낮부터 술 먹기 정말 좋습니다. 잠실은 석촌호수와 롯데월드 등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많은 곳이라 저도 가끔 오는데요. 다 놀고 나서 여기서 술 한잔 먹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엄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. 분위기도 좋고 맛도 너무 좋은 한남대교였습니다.